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비밀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성신여자중학교 이현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있나요? 그렇다면 왜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있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비밀을 말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의 유일한 운동부서인 소볼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볼부는 매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에서 당시 1학년이었던 제가 올해 운동하신 선배님들을 제치고 주전으로 경기에 뛴다는 것은 무척이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멋있다, 대단하다 등의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소볼부에서 그렇게 멋있고 대단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학년에게 주전을 뺏긴 선배님들의 원망과 주전을 뛰지 못하는 친구들의 시기는 쉽게 그들을 가깝게 만들었고 운동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은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운동 장비를 준비하는 것부터 정리하는 것까지 혼자 할 때가 많았고 어느 날은 감독님께 한 질문이 말 듣고 같았다는 이유로 선배님들께 따로 불려가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캠프를 떠난 날에는 저를 제외한 부원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시에 어렸던 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로 운동을 좋아했기에 학교에서는 반 친구들에게 멋있는 아이일 수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언니들은 졸업하고 새로운 친구들, 후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비밀은 점점 과거의 일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저희 후배들이 저와 같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을 늘 고민했습니다. 계속된 생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제 비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학습날 밤 그들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제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제나 멋있게만 보였던 선배가 그런 비밀을 갖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후배들은 당황했지만 저로부터 비밀을 들은 그 밤은 그들이 더욱 열심히 운동하는 계기가 되었고 모두가 진정으로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해서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눈에서 감동과 행복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단합이라는 진짜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밀을 말하는 것이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기적을 경험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밀이란 기적의 시작점이다를 주제로 이야기한 성신여중의 이현수였습니다. 네, 이현수 친구의 공감가는 말하기 잘 들었습니다. 이현수 친구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멋진 선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질의응답을 해볼 텐데요. 아직까지 질의응답을 하지 않은 단 한 명의 친구가 남았죠? 성신여자중학교 손유진 친구입니다. 성신여자중학교 3학년 손유진입니다. 제가 같은 학교라서 소볼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학교에서 조금 늦게 끝난 날 소볼부가 비 오는 날 연습하는 걸 봤는데 정말 너무 멋있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1학년 때 선배들을 제치고 주전을 참가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그 말을 하셨을 당시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합은 야구랑 비슷한 소프트볼이라는 종목은 시합에 단 9명만 뛸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자리에 선배님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1학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선배님들은 싫으셨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밀려나게 되니까. 그래도 제가 주전이 됐다는 걸 축하하려고 선생님들이 막 유도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다들 점점 저를 멀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지금 주장이시잖아요. 그럼 후배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후배들이 소외감 말고 다른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 소볼부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는 것에 고마움과 되게 대견함을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비밀을 만약에 저에게 얘기해 준다면 저는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장이시네요. 그리고 아까 비밀을 후배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말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저는 후배들한테 그저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선배였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그 후배님들과 같이 그런 고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었던 아이라는 거는 저에게는 비밀이었던 일이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따뜻하고 멋진 손유진 친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손유진 친구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 다음으로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쭉 말씀을 좀 다 듣고 보니까 비밀은 결국은 말하기 싫은 대부분 약점이네요. 그렇죠? 네. 어떤 상황에서의 말하기 싫은 약점일 수도 있고 본인이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떤 약점일 수도 있고 현수양은 굉장히 슬기롭게 그 소볼부 소프트볼인 거죠? 소볼이? 아시는 거예요? 한참 생각했어요. 진짜요? 대박이다. 저희 때는 소볼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네. 소프트볼 그렇구나. 네. 그 소볼부에서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아주 지혜롭게 극복한 것 같은데 지금도 어떤 비밀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우리 후배들이 제가 비밀을 털어놓은 이후로 예. 저를 너무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진짜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 오늘 같은 날에 저 오늘 시합 있거든요. 끝나고 네 시합 안 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 시합이 내일 있거든요. 근데 열리는 위치가 강원도 고성이라서 끝나고 바로 차 가요?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구나.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질문이 뭐였죠? 지금도 어떤 비밀이 약점 같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애들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너무 그냥 친근한 존재이다 보니까 잘 안 들어줄까 봐 그게 조금 고민이 되네요. 너무 친근해서 리더십이 통하지 않을까 봐. 네. 어떻게 극복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그동안 열심히 운동하면서 예.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 예. 잘 들어줄 거라고 우리 부원들을 그냥 믿고 있습니다. 결국 실력으로 극복하는 건가요? 네. 그래요. 잘해요? 그 소볼부가? 예. 저희 소볼부에서 예. 티볼이랑 소프트볼을 하거든요. 예, 예, 예. 지금 티볼 전국대회 우승했습니다. 와. 꿈이 뭐예요? 우리 현수 양은? 저 꿈은 제가 남자였다면 운동 선수를 막 하고 싶었을 텐데. 저는 지금은 체육 교사의 꿈을 그렇구나. 꾸고 있습니다. 체육 교사의 장래 희망. 네. 그렇군요.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잘하세요. 네,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수 학생.